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며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특히 겨울철 안전사고, 한랭질환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인데요. 만일 사고나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119 안심콜 서비스에 대해 아시나요? 119 안심콜 서비스는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장애나 만성질환자, 특이질병환자, 고령의 독거노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구조 구급 서비스입니다. 이 119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한다면 크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는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입니다. 이 안심콜을 등록하게 되면은 병원 정보라든지 도어 번호까지도 입력이 가능한데, 그렇게 되면은 구급대원들이 거동이 불가능하신 환자분이 계시다 하면은 도어 비밀번호를 열고 빨리 환자를 처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, 두 번째로는 이제 멀리서 계신 부모님이 아프셔서 신고를 하셨을 경우에 이게 등록된 보호자분들의 연락처로 자동으로 신고를 했다면 알람이 문자로 가게 됩니다. 그러면은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을 가셨구나 하고 가족분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119 안심콜 서비스는 등록 방법도 간단한데요. 먼저 첫 번째, 소방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119 안심콜 서비스를 찾은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.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여기에 등록한 전화번호로 119에 전화를 하면 구급대원이 출동하면서 여러분의 인적사항이나 병력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와 전화번호는 꼭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 두 번째로는 질병사항이나 기타 구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자 정보만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되는데요. 이렇듯 등록 방법도 간단한 119 안심콜 서비스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한마디 부탁드려봤습니다. 119 안심콜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. 가족분들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심콜 많은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, 지인들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. 119 안심콜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?